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노후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12억 달러 추가 투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우리한테 원전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원전 오염수죠. 아, 일본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굉장히 큰 민폐를, 주변국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들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면은 그 바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방팔방 다 바다라서 그 바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 뭐 거부 이런 거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쉽게 이게 결정 뭐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 결정이 됐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데모하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왜 일본은 그러는 거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 임시 뭐 TFT를 신설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거 신설했다라고 해서 과연 그거가 뭐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정부가 뭐 일단은 뭐 그건 좀 넘기고요. 자, 일단은 이런 오염수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G2파워랑 오염수랑 막 그렇게 큰 차이 뭐 연관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일단 원전 G2파워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땐 결국 수주 문제인데, 최근에 나왔던 이슈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뭐 7월 달에 뭐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시간이죠. 예,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떤 뉴스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뭐 영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터키도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거고, 재건을 하다 보면 이제 건물들도 많이 짓기는 하겠지만은 에너지가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원전 이 부분까지 좀 연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우간다 쪽에서도 2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간다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랑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체코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예, 충분히 좀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놔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연출되나? 여기 라인을 이렇게 이탈하는 것을 조금 어거지로 막아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이탈시키고 나서 나중에 뭐 폴란드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어떤 나라가 또 어떤 데가 어떤 데가 어떤 데가 이러면서 하나하나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리고 좀 반등을 보여주고 또 밀렸다가 여기서 놀다가 또 밀리려고 할때또 뉴스가 나와서 막아주고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요, 3월달은 뭐예요? 예, 여기가 지금 바닥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박스권의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상단까지 올라오는 그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월달은 우리 한번 좀 기다려보죠. 얘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서 하단 구간이 왔습니다. 거의 한 달, 한반 정도가 됐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오는 게한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오는데 한달 정도가 걸려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데만 한달 반이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때도 어떤 뉴스를 동반한 그런 반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천천히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달 정도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액션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뭐 조금이라도,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은 어떤 부분이다? 만 원을 터치하러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뜻하지 않게 없고, 뜻하지 않게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한달안 해도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채널 추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돋보기 눌러주시고요, 허브 경제 TV 임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채널로 오셔서 저 허브 경제 TV 이거 회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요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릴 건데, 혹시라도 내가 이거 주도주를 받고 있기는 한데 뭐 덩그러니 종목만 받고 이걸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괜찮습니다. 지금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하세요. 무료 체험에서 나가는 무료 추천 종목 역시 주도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주도주의 개념이라든지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되면서 경험을 하게 될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또 알려드릴 거니까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이 매매하는 동안에 이런 수익도 챙겨가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신청하시면은 어차피 주말이라서 매수를 못하라서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바로 종목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바로바로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